안녕하세요. 아산에 사는 30대 주부예요. 지금까지 제가 참아온 길을 잠시 소개할게요. 라디오분. 남편이 사회인 약을 한다고 비싼 장비들을 미친 듯이 사재 낄 때 전 꼭 참았어요. 또 담배를 끊겠다며 100만원어치 전자담배를 수두룩하게 사드릴 때도 그걸 왜? 전 참았어요. 그러다 그래도 담배랑 전자담배 둘 다 피워대는데도 전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는데요. 남편은요,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는 족족 시리즈별로 다 사드려야 직성이 풀리고요. 각종 스마트 기기를 죄다 닥친 대로 사드려요. 연예인도 아닌 남편은 평소 휴대전화를 무려 3대씩 가지고 다니고요. 24시간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탓에 돈가스 가게 주방일을 하는 남편은 튀김기름에 손을 넣고 으아, 이 칼로 내 손등을 찍어서 이거 좀 비 좀 봐. 그래도 다행이다. 폰은 무사하네. 아주 정신 빠진 제 남편. 제발 좀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얼마나 사드리시는 겁니까 지금? S전자의 뭐 시리즈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S1부터 뭐 네, 다 샀고요. 와우. 현재는 태블릿 PC 하나, 스마트워치 두 개, 그다음에 스마트밴드 하나, 핸드폰 세 대 이렇게 갖고. 그걸 핸드폰을 세 대 쓰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개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대는 게임용으로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쓰고 하나는 정말로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영화 볼 때. 영화? 영화만 보는 거야? 용도가 다 있는 거야? 따로 봐. 같이 보면 되지? 돈이 많이 들겠네요, 돈이. 엄청 많이 들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 50에서 100, 많이 들 때는 150만 원까지? 네, 한 달에요? 한 달에. 그게 꾸준히 들어가는 돈인 거죠, 핸드폰에? 그쵸.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칼질도 많이 할 거고 하면은 조심성이 많이 필요한데 튀김을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손을 막 돌면서 한쪽 핸드폰을 보고. 그때 본 게 뭐 영화였어요, 게임이었어요? 뭘 보고 있었어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방에 거치대가 세 대가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 거기다 올려놨고. 바빠도 그건 켜놓긴 할 것 같아 이분. 네 맞아요. 안 보더라도. 잘 때도 켜놔요. 근데 이게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켜놓잖아.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돌리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계속 승급이, 승급이 돼야 되니까 레벨 올라가야 되니까. 자, 남편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멀쩡히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많이 사주는 게 불필요하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약간 뭐요? 뒤떨어지는 느낌? 뒤떨어지는 것도 있고 뭔가 다 내 거가 돼야 좀 뭔가 마음이 편하다거나 제가 좀 늦게 사면은 뭔가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 보통 얼리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예, 남들보다 신상 나오면 빨리 사는 게 얼리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게 새로 나오면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먼저. 뭐 블로그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스펙을 쓰신다거나 취미로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얼리어답터라고 그러지. 기계에 따라서 신상이 있다고 얼리어답터는 아니잖아요. 신상품들을 많이 구입하긴 네.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필요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세 대나 다? 예, 저는 다 필요해서 네. 구매를 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아니 근데 거죠. 전화기 쓰는 걸로도 영화 볼 수 있고 어떤 게임 하시나요? 밤새 틀어놔야 돼요. 움짤 볼 때 항상 그 앞에 광고 달라붙은 거 짜증나요. 블루투스 같은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네, 양손이 자유로우면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가 봐요. 이거. 운동은 사시는 거 보면. 지금은 안 하는데 굳이 그럼 이걸 심장 박속수를 돈가스 온도 재요? 온도는 못 재고.